데이터 스트럭처. 자, 리스트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또 계속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괄호를 딱 넣게 되면 이제 리스트라고 이제 우리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를 집어넣을 수 있고 문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이것들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얘는 헬로 월드라는 거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놓고 엔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세개더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컴마를 바탕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 A가 다 찍히겠죠. 그다음에 A에서 이게 무슨 오퍼레이션이냐면은 0, 1, 2, 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라. 뒤에 아무것도 없죠. 예, 일단 끝까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딱 드랍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인식하고 있다가 이거에서 확장하셔가지고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네, 사실 되게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한 오퍼레이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지금 다 다룰 수 없고 다루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짜증 내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아 이런 게 있다 딱 까먹기 전에 탁탁탁 집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펜드 하는 거죠. 리스트에다 데이터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3이랑 6을 더했죠. 그래서 이렇게 3이랑 6을 더했죠. 어디에다가? 뒤에다가. 지금 아까 엔제를 더했기 때문에 이게 그 엔제 뒤에 붙어갖고 이제 어펜드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0, 1, 2, 3이니까 여기서부터 찍히겠죠. 끝까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링 자체도 어레이다 리스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랭스를 이렇게 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자 자체 하나를 갖다가 루프를 돌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하나하나씩 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루프를 돌게 되면은 얘를 루프를 갖다 돌게 되면 헬로 월드 하나로 들어오고 NJ가 하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번 루프를 돌겠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자체를 루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몇 개야? 9개죠. 그러면 이테이션이 9번이 돌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오렌지 쭉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트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것 같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솔트를 해가지고 알파베리컬리 솔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리턴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데이터를 지금 알파베티컬 오더로 바꾼 다음에 리턴 값이 나오는 게 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이 F에다가 넣고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플 바나나 ABCD 이렇게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1부터 9까지 루프 도는 거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마이 리스트, 랭스를 재면 마이 리스트가 뭐야? 1, 2, 3, 4, 5죠. 그러니까 5가 찍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뭐예요? 9가 찍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컨트롤 하는 방법들을 봤고, 그 다음에 레인지. 레인지는 뭐예요? 펑션이죠.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9까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i에다가 10을 곱해서 리스트에다 넣은 거죠. 그래서 0, 10, 20쭉 해서 90까지 들어가는 이제 리턴 값이 나오겠죠. 이런 값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덱스라는 이제 펑션, 그러니까 그 리스트 안에는 펑션인데 인덱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숫자를 넣게 되면 이 50에 인덱스 넘버를 리턴 시켜주는 거죠. 0, 1, 2, 3, 4, 5, 그러니까 5가 나오는 거죠. 인덱스 값이 리턴되는 거죠. 그 밸류 값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리스트에 대한 그 내부 함수들이 이제 여기 그 뭐야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고 아마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파이썬 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일단 찍어보죠. 이렇게 숫자 문자 그다음에 뭐 불리언 값 문자 숫자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장단인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편하죠. 뭐 캐스트 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 체크할 필요도 없고 다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게 파이썬의 장점인데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컨시스턴스가 죽는 거죠. 뭐가 갑자기 문자가 들어왔다가 숫자가 들어왔다가 이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요?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겠죠.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서트를 하고 리무브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해 될것 같고 팝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 빼내는 거죠. 뒤에서 하나 빼내는 거고 또 팝하게 되면 또 하나 빼내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숫자가 쭉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넘버를 출력을 해보고 그대로 찍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솔트 하게 되면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오름차순으로 쭉 되겠죠. 뭐 내림차순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쭉 보면 이제 리버스 샷일 수도 있죠. 이 리스트들을 그냥 뒤집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값이 사실 이 값을 리버스 시키는 거죠. 자, 딕셔너리. 딕셔너리 이제 해시태그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키랑 밸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이 칼리브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괄호가 있고 이제 코마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펄슨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접속하냐면은 펄슨 한 다음에 네임에 하고 치면은 이 네임에 키라고 그러거든요. 키로 인덱싱을 하면 이제 밸류가 뜨겠죠. 톤이라고 뜨겠죠. 웨이트 하면 65가 뜨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펄슨에다가 이제 이게 딕셔너리잖아요. 그 딕셔너리에다가 지금 새로운 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밸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웨이트 얼마야? 지금 65였으니까 10을 더했으니까 이제 70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죠. 하이, 아, 하이시네, 하이. 아, 하이 170이니까 180으로 이제 10cm가 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킬은 이제 라이노, 그라스호퍼, 포토샵을 쓸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퍼스널 어드레스는 캠브리지, 이름은 톤이고 190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65 웨이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스킬을 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스킬은 뭐죠? 스킬 안에 있는 것들은 얘는 숫자, 문자였는데 얘는 리스트가 들어왔죠. 근데 이 리스트는 뭘 포함하는 리스트다? 문자를 포함하는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든 그 펄슨, 자 엔터 쳐서 넣어보죠. 이 펄슨을 이제 for로 넣었어요.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키들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들 반환된 걸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펄슨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 앞부분에 키들 있잖아요. 여기 address, name, height 이 앞에 키가 반환된다는 거죠. 키를 바탕으로 인덱싱을 했을 경우에는 컨텐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컨텐트가 리스트일 경우에는 요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리스트에 해당됐을 경우에 걔를 이제 쭉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출력해라. 예. 됐죠. 한 번씩 꼭 쳐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겹쳐야 돼요. 계속 트라이하고 계속 에러를 받아봐야지 실력이 들어요.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바닥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걷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머리가 이제 잔머리가 생길수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든 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뭐 ABC 해서 제가 딕셔너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MD 딕셔너리. 그다음에 인덱스를 치면서 이 딕셔너리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서 레인지 3까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B라는 요 키를 가지고 세 번씩 루프를 돌면서 012 집어넣고 A라는 거를 여기서 루프로 돌겠죠. 집어넣고 다시 또 다른 그 인사이드 루프에서 그 011을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놨죠. 사실 여러분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단순하게 인풋 아웃풋 받고 그냥 뭐 조절하고 이런 건데 그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다뤄야 되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하고 계속 보정하고 이런 작업도 계속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웬만한 그 간단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최대한 빨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내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튜플 할게요. 튜플은 뭐 리스트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소괄호로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튜플에서 0 넣게 되면 이제 1이 되죠. 그래서 사실 튜플에 대해서도 좀 엄격한 룰들이 있어요. 요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정리된 것만 쭉 넣고 가보죠. 자, 1, 2, 3 했고, 이제 t가 투풀이죠. 투풀에다가 곱하기 2를 하니까 이 인덱스 자체가 곱해졌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투풀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더해서 c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두 개의 투풀이 이렇게 이제 더해졌죠. 네. 이렇게 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ABC라는 게 있고 1, 2, 3이라는 게 있고 집이라는 걸 통해서 이두 개를 묶는 거예요. 예, 묶어서 이제 어떤 튜플 형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튜플들이
이 TIF 형식으로 두 개가 묶여서 왔죠. A랑 1, B랑 2, C랑 3이랑 이제 묶인 거죠. 그래서 걔를 이투에이션 돌리면은 또 다른 TIF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0, 1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쌍, 둘이 쌍, 둘이 쌍이 된 거죠. 그리고 보시면 똑같아요. 네. 튜플 만들고 튜플 한번 찍어보고 너 타입이 뭐니? 물어봤죠. 리스트 만들고 너 타입이 뭐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튜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튜플의 생성자죠. 네. 마치 클래스처럼 생성자인데 사실 이 파란테시스만 쳐도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그 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타입이 엄격한 언어 보면은 뭐 3, A는 3 했을 때 3도 사실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라고 선언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언어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여기는 튜플, 리스트, 그다음에 튜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펑션. 펑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계산의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지오메트리 컴퓨테이션 하는 분들은 사실 펑션만 잘 활용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썸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이게 신택스예요. def하고 definition 선언해주고 한칸뜬 다음에 a, b 해가지고 콜론 붙여주고 그 다음에 탭두칸 혹은 네칸 뒤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3이 그냥 찍히는 거예요. 리턴 값은 없어요. 리턴 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a는 해서 이제 무언가 계산된다는 이게 값이 a에 담기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썸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더썸 했을 경우에 이더썸 값이 오버라이트돼요. 메모리 상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에 그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주피터 노트북 하다 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밑에서 실행했다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게 이제 오버라이트 하거나 아니면 그게 메모리가 밑에 있는 게 살아 있어서 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 좀 깔끔하게 혹은 이제 퓨어 펑션이라 그러죠. 그 펑션인 안에서는 최대한 그 안에서 끝내버리고 밖에 값들을 이제 컨트롤 안 하게끔 그렇게 이제 짜면 좋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와야 돼요. 에러를 경험해서 그 다음으로 다음 넘어가는 게더 좋아요. 자, 이것도 보면은 그 find a character from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애플이 집어넣으면 uppercase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애플에서 A가 있다면 Yes 하고 I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No 하고 마이너스 1을 리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애플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A를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거죠. 인덱스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보면 False죠. False, 네가티브니까. 그래서 A는 A니까 0이 나오겠죠. 얘는 이제 False가 뜨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야? 여기 뜨겠네요. 3이 뜨겠네요. 네. 그리고 Yes가 뜨고. 자, 뭐 이런 펑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이제 그 의미 있는 그 컴퓨테이션을 이제 묶어 묶음 묶음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 얘네들을 오케스트라는 그다음 묶음 그다음에 또이 얘네들을 오케스트라는 그다음 묶음 이렇게 하이라키로 좀 띵킹 프로세스를 좀 잡아 놓으면은 이 펑션들이 좀 많이 안 엉키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파게티 코드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코딩 하시는 분들은 막 얘가 얘를 콜하고 제가 쟤를 콜하고 막, 막 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짤 때는 뭐 빠르게 짝이죠. 하지만 이게 메인테인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인테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유서블한 코드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염두에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덤. 랜덤도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랜덤에 대한 비디오도 만들겠지만 랜덤이 사실 랜덤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랜덤 값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인트에서 지금 10을 만들었죠. 2, 20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터에이션 10번 돌려라. 민 값은 2다. 맥스 값은 20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리스트를 받아서 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를 부르죠. 얘는 어디 있어요? get number of value죠. get number of value죠. 그럼 얘는 지금 이터에이션 값만큼 돌리겠죠. 근데 민 값이 이거야. 그리고 맥스 값이 이거야. 그 다음에 나온 값을 차례로 담아갖고 리턴 시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랜덤 인트라고 해가지고 민맥스 값을 주면은 그 민맥스 사이에서 이제 랜덤하게 숫자를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2랑 20 사이에서 그 랜덤한 숫자를 리턴해가지고 10번을 쭉 담아가지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썸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그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얘가 얘를 콜하고 얘는 루프를 돌면서 매 루프마다 루프는 10번이니까
열 번의 루프마다 얘를 콜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랜덤 값을 리턴 해줘가지고 이제 이 리스트 안에 담고 루프가 마무리됐을 때이 아웃풋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 받아놓고 찍어주고 썸을 하는 거죠. 썸이라는 펑션으로 해서 8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할 때마다 바뀌겠죠, 답이? 예, 왜냐면 랜덤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데이타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에너지 쪽 혹은 아뭐 이렇게 뭐 얼반 데이터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뭐 타임 시퀀스가 있는 데이터들 갖고 왔을 경우에 이제 프로세스하기 편하게 쓸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네, 데이타임 가져와서 뭐 나우 찍으면 이제 지금 나우 시간이 나오겠죠? 몇 시인가요? 2019년 5월 28일 새벽 35분. 네, 자야 되는데 미팅이 있어서 잠은 아직 못 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뭐 months, day 한번 볼까요? now 한 다음에 지금 일단 now로 받아왔죠. 데이타임은 점 찍고 탭 찍으면은 이제 reflection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months, 뭐 minute, 뭐 max, millisecond 이런 걸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 보죠. 이제 mass 하면 mass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되게 많이 쓰이죠. 우리 이제 건축 쪽 지오메트리를 다루니까, 건축 지오메트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레디언 디그리, 디그리 레디언 두 개를 이제 컨버트 시켜주는 거죠. 컴퓨터는 다 레디언 쓰니까. 또 우리는 디그리 익숙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0이라는 것들을 디그리로 만들어주죠. 레디언에서. 그리고 얘는 디그리에서 레디언을 만들어주고. 3.14가 들어간 게 사실 더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3.14 되면은 되겠죠. 3.14 레디언에서 디그리로 리졸트를 가져오고. 이 리졸트가 여기 찍힌 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걸 치시게 되면 이게 관련된 이제 그 펑션들이 뜨는 거죠. 그래서 뭐 익스포네셔널도 있고 로그도 있고 그다음에 파워도 있고 사인 코사인도 있고 스퀘어도 있고 뭐 탄젠트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매스 라이브러리 갖고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 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리소스들을 쭉 보시고 이제 파이썬 3.67을 공부하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더 이상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 2점대를 이제 메인테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3점대가 많이 안정화가 돼서 3을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피터 노트북을 바탕으로 좀 퓨어 파이썬을 좀 같이 제가 예전에 썼던 그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좀 자료를 좀 공유를 하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뭐좀더 기본적인 파이썬 그뭐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지오메트리, 뭐 포인트, 라인, 뭐 아니면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뭐 데이터 파스하고 프리스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티스티컬 러닝, 뭐 머신 러닝 같은 것들 좀씩 돌려보고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할 때좀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라이노 파이썬 혹은 뭐 다이나모 파이썬 혹은 뭐 마야 파이썬 아니면 뭐 이런 그 프로그램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물론 더 비슷하게 쓸 수는 있지만 좀더 자유롭진 않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 근본적인 작업들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파이썬 인트로덕션을 마무리 짓고, 제가 지금 올려드린 파이썬들 있죠? 다시 정리하면 이 파이썬 인트로덕션 있고, 그 다음에 매핑 했을 때 인트로덕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노 스크립트 그 포인트 만들고 그리드 만들 때 썼던, 제가 한 3개 정도 지금 올려드리는데, 이 정도면 아마 파이썬 인트로덕션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좀더 부스트 해보고 싶다, 적용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웬만한 거다 커버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들어가다 여러분이 지치고 그럴 필요 없고, 요 정도 선만 명백하게 이해하면 계속 반복하면 찾아서 내가 아 이런 기능이 있었지 해서 찾아서 쓸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해요. 네, 그 뒤부터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